안녕하세요. 실무에 꼭 필요한 상업 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요즘에 캠핑을 하니까요. 이게 집에 살림살이가 다 퍽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텐트라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 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게 이게 다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장비빨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몰래 와이프 몰래 이제 사드리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는 뒤에 하나를 빼면 됩니다. 예, 그래서 15만원짜리는 15,000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 믿더라고요. 예. 저번 시간에 임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특히 제일 중요한 대표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사내이사랑 대표이사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1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만 존재하지 대표이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가 3분 이상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사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 두 분까지는 대표이사 한 분, 사내이사 한 분 이렇게 호칭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사회는 없겠죠? 근데 이사가 3분이 되면 대표이사, 그리고 사내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되고 이 3분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은데요. 사외이사도 가능하십니다. 사내이사는 사내 있는 회사고 사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를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여러 분 있으면 그 첫 번째 이사는 어디서 선출할까요? 이사는 나 이사할게 그러면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는 어디서 선출할까요? 예,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사회에서 하나 결정한다는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본점 이전 생각나세요? 예, 본점 이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다 있다고 하진 않죠. 잘 없는 회사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사가 없는 경우는 어디서요? 예,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3분 이상 되시면요. 이사가 3분 이상 되시면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만약에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도 선임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도 선출하고 그렇게 됩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랑 친구랑 동업을 하는데 나는 대표이사, 이 친구는 사내이사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대표이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용어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두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대한민국 해서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규정을 보면요.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공동대표이사 뭐 대한민국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랑 차이점은 뭐죠? 앞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요. 첫 번째,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각자 대표가 원칙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각자 대표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같이 대표이사인 이 친구를 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너 뭐 어떤 거 결정할 때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원래 주식회사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지만 우리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땐 꼭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정을 정관에 기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꼭 공동으로 두 대표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관에 기재가 돼 있을 때 그런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만약에 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B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한 명에만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도장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두 공동대표의 모든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